안녕하세요. 테크닉 브릭의 모든 것, 테꾸닉입니다. 저번 수프라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B모델 포드 머스탱을 가져와 봤어요. 사진을 봤을 때, 좀 괜찮은데 싶어서 두 번째로 조립해 봤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럼 레고 포드 GT의 두 번째 B모델을 살펴볼게요. 우선 모델링한 실제 차량은 포드 와우. 머스탱인데요. 포드 머스탱도 1세대부터 많은 세대를 거듭해서 올뉴 2024 포드 머스탱까지 있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나 추측을 좀 해봤어요. 일단 1세대는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도 아니고, 4세대도 아닌가요? 5세대 이후부터는 약간 우리가 머스탱 하면 떠올릴 만한 바디 형태가 되었는데 테일 램프 형태를 보니까 6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누구인가? 설명서는 리브리커블에서 5.5유로에 판매하고 있고 사진 인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뭔 소리지? 사진 인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몇몇 페이지만 소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진 인수 특성상 부품이 몇 스터드인지 확인이 어렵거나 어느 부분에 조립을 하라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크기는 전폭 17cm, 전장 35cm, 전고 13cm로 포드 제품보다 좌우로 살짝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컴팩트한 크기도 좋지만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 덕분에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딜 들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좋아요. 이번 영상에도 하나하나 만져보는 영상 넣어봤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 부분 자체는 엄청 튼튼해요. 다만 루프 부분이 조금 빈약한데 A필러, C필러 부분을 소프트 엑셀로 표현해서 이 부분도 튼튼하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 친구는 다른 B모델에 비해 기믹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기믹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문은 열리고, 후드도 오픈이 가능하고, 오픈했을 때 엔진 기믹도 작동하고, HUD 스티어링에 따라 앞바퀴 움직이고, 이 정도 선에서 기믹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친구는 후드 오픈했을 때 후드 거치대 디테일도 신경 썼고, HUD 스티어링에 따라 앞바퀴와 스티어링 휠까지 조향이 가능해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 느낀 게 일단 포드 GT는 스티어링 휠이 장식이거든요. 별도로 움직이는 건 가능한데 기믹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기믹이 있는데 포드 GT도 독립적 서스펜션 기믹은 갖고 있죠. 이 친구는 추가로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믹도 있어요. 리브리커블에서는 이걸 두 가지 모드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스탠스 모드, 두 번째는 주행 모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박이죠? 개인적으로는 수프라의 외관이 더 완성도 있다 느꼈어요. 특히 후면부를 조립할 때, 중간에 창작가가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아쉽기는 했는데 그 이전까지의 조립 과정도 재밌고 조립 방법도 상당히 야무지다 느끼기는 했어요. 수프라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외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테크닉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또한번 느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번째 육수는 국물이 끝내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꼭 다시 돌아올게요. 이상 테크닉 브릭의 모든 것 테꾸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대박.